골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1페이지 원문 재료 닭뼈 마리 다스마 적당히 황무 1개 호초 조금 옥총 양파입니다. 1개의 3분의 1을 소금 조금 무 적당히 밀가루 조금 닭이나 소의 뼈를 남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물에 4-5시간 동안 삶아서 뼈는 꺼내고 파와 황무, 천근 등을 잘게 썰어 놓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호초를 넣어서 맛을 만든 후 밀가루를 조금 물 반 종자쯤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둬서 먹나니라. 맛을 조마하기 위하여 다스마를 조금 넣어서 맛을 우려내면 더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닭뼈 한 마리 다스마 다짐 적당히 황무 한 개 후추 조금 양파 한 개의 3분의 1 소금 조금 무 적당히 밀가루 조금 닭이나 소의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불로 4시간, 5시간 동안 삶아서 뼈는 꺼낸다. 파와 황무, 철근 등을, 청근 등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맞춘다. 그런 후에 밀가루를 조금 물 반 종자쯤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무는다. 맛을 조마하기 위하여 다시마를 조금 넣어서 맛을 우려내면 더 좋다. 조리법 닭이나 소의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요. 약한 불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삶아 뼈를 꺼냅니다. 파와 황무, 청근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맞춥니다. 밀가루 조금을 물 반 종자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먹는다. 다시마를 조금 넣고 맛을 우려내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